문제를 어떻게 진단하는가에 관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실습반에서 제일 처음에 그리고 가장 또 자주 쓰이고 중요하게 보이는 그런 내용이 되시겠어요. 근데 이제 이게 전체 교재 내용은 문제 진단법에서 하는 그 내용 그 자체를 배우는 게 아니라 문제 진단법이라는 개념을 먼저 보시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 유형이 나오는지 여섯 가지 유형이 어떤 원리로 혹은 어떤 과정 속에서 나오는지를 보시게 될 거예요. 교재 내용을 한번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넘어가고 여는 글부터 한번 같이 보죠. 상담자가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에 대한 상담을 할 때마다 가장 먼저 하게 되는 것은 현재 상황에 대한 분석과 진단이다. 그래서 하워드 스톤은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분석과 평가는 비단 상담의 경우에만 국한되지 않고 모든 문제가 생겨나는 의학적 모델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이라고 보았다. 그냥 이거는 누구나 다 말하는 거예요. 문제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돼요. 진단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냥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분석과 진단. 그게 의학적 모델에서 다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상담에서도 이제 이러한 문제가 어떤 문제 유형인지를 분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러한 분석과 평가는 어떤 우선적이거나 보편적인 방법론이 없이 그때그때 상담 기법에 따라 필요한 대로 다양한 방법론을 적용해서 이루어져 왔다. 예를 들면 뭐 MBTI를 한번 해본다든지 아니면 뭐 스트레스 척도를 검사한다든지. 근데 이런 것들은 주도적이면서 그러면서 보편적인 뭐 그거는 또 심리학에서 쓰는 방법이기도 한데 그런 것들은 너무 다양하게 형성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도 되고 혹은 안 해도 되고 MBTI가 먹히는 방법이 있고 혹은 안 먹히는 방법이 있고 뭐 예를 들어 뭐 우울증이 걸렸는데 MBTI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방식들이 좀 부족한 점이 있었어요. 실제로 의료 분야에서는 많은 진단 기법이 시각적으로 보여지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환자에게 제시되고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과 과정 그리고 목표도 매우 구체적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하지만 상담에서는 이러한 진단 기법이 부재함으로 인해 대개 상담자의 일방적인 인도로만 상담이 진행되어 왔다. 그래서 어떤 점이 힘드십니까? 그냥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한 얘기를 듣다 보면 또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네, 어서 오세요. 네. 아이고, 오래간만에 다시 오셨어요. 앞으로 앉으세요. 앞으로. 네. 네. 아, 화장실은, 예, 화장실 좀 안내해 주세요. 자, 이러한 한계 속에서, 필자는 제가 쓴 거예요. 예, 상담이 진행되고 있는 내담자에게 현재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고, 앞으로의 상담 과정과 목표까지도 좀더 세부적으로 설명해 줄수 있는 진단 기법, 그를 이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기법을 통해서 당신의 문제는 이렇고 이 문제는 앞으로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라는 틀을 제공해 주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틀을 제공해 줄때 그때 아, 내 문제가 이런 거구나 해서 그 문제가 축소되는 거예요. 아주 복잡한 문제가 몇 가지 유형으로 차곡차곡차곡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정리가 되어질 때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되어질 수 있겠구나 라는 이해를 할수 있고요. 자, 이게 이제 네, 상담 차트로 상담을 받으셨을 때 이제 주로 보시게 됐던 차트에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여기에 요 순위, 합의, 선악, 조직, 관계, 심층 요 부분. 요 부분을 만들게 된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부분을 왜 만들게 됐는지. 그래서 요 여섯 가지 모형으로 딱 집어넣을 때 그때 모든 문제가 다 집어넣어지는 거예요. 이걸 벗어난 문제가 없었어요. 다 여기에 집어넣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다 상담자가 돼서 상담을 할때
한 사람의 상담으로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이걸 차트를 보고 또 다른 사람도 할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서 다른 사람도 할수 있고 또그 상담에 같이 또 참여도 할수 있고 혹은 이어받을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이러한 이 진단 기법으로 일치시켰기 때문에 어떤 복잡한 문제도 바로 이러한 기법으로 일치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곧장 배우는 것보다 그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보면서 이걸 이해하도록 돕는 거예요. 이런 한계 속에서 필자는 상담이 진행되고 있는 내담자에게 요 표현은 요이 글이 학회 논문지에 발표했던 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회에서는 내담자라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차이냐 하면 내담자와 상담자의 차이는 내담자는 상담실에 오는 사람. 그 다음에 더큰 표현으로 피상담자는 상담을 받는 사람. 그래서 성경적 상담에서는 이 피상담자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지 상담을 받으러 오는 사람만 상담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상담을 그냥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은 별일 없으세요? 이렇게 하면서도 그 사람이 피상담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상담자라는 용어를 주로 써요. 그런데 그 속에서 좀더 세분화되어질 때 내담자라는 용어, 근데 이 내담자라는 용어가 심리학에서 많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 용어는 주로 잘안 쓰죠. 하지만 의미상은 이런 의미예요. 상담을 받으러 오는 사람. 영어로 말하면 클라이언트라는 거예요. 클라이언트가 돈 내고 상담받는 사람을 클라이언트라고 하거든요. 상담받는 사람은 카운셀리가 되는 거예요. 카운셀리. 하는 사람은 카운셀러. 상담하는 사람. 그리고 상담받는 사람은 카운셀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클라이언트라는 개념은 심리학에서 많이 쓰고 있으니까 우리는 여기서 그냥 성경적 상담에서 내담자는 피상담자 중에 유료 상담자를 의미한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클라이언트, 카운셀리 차이가 뭔지 이거는 알고 계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의 내담자는 상담실에 오는 상담받으러 오는 사람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심리 상담에서 내담자, 성경 상담에서 피상담자만 꼭 써야 된다라는 게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한계 속에서 필자는 내담자에게 현재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고 앞으로의 상담까지도 보여줄 수 있는 진단기법 연구했다. 이 연구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 이루어졌고 상담 과정에서 모든 문제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진단기법이에요. 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그래서 이거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면서 피상담자에게 당신의 문제는 이런 범위하고 같이 그려주는 거예요. 기본 모형은 이 양식을 가지고 피상담자와 함께 그려가면서 상담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게 발전된 게 이제 컴퓨터로 하는 것이고, 이제 컴퓨터로 하는 게 지금 이제 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이 프로그램을 이제 나중에 배우시게 될 텐데, 그 전까지는 프로그램 하는 법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을 쓰는지. 상담을 받으신 분은 이해를 하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타블렛과 노트북, 맥 노트북을 사용해서 요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종이에 쓰게 되면 한번 하면은 이제 지워야 되거든요. 지우지 않고 그 문제를 할수 있도록 이제 컴퓨터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를 쓰면 확대해도 돼요.
이게 더 확대도 돼서 이만큼까지 확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 어떤 결론, 예를 들어서 이거는 지금 간단한 하나의 모델을 생각해 보면은 지금 요 모델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우선순위 모델이거든요. 우선순위 모델에 확대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제일 중요한 일, 이런 일을 뭐 이렇게 적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필요하면 지울 수도 있고. 그리고 이거를 레이어로 해서 처음에 제일 중요한 일을 적고 그 위에다가 레이어를 하나 더 덧붙여서 위에다가 또 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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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레이어가 잘 안 나오네. 뭐 그냥 그렇다라고만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레이어는 이런 프로그램에서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게 레이어예요. 이렇게 도면층을 확대해서 하나 더 쓸 수 있고 그러면 여기에 도면층을 하나 더 이렇게 그려본다면 다른 색으로 이렇게 그려본다면 도면층을 지우면 안 보이게 하면 이것만 나오게 되고 필요한 것만 이렇게 보이게 할 수가 있어요. 보이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지울 수도 있고 근데 이거는 이제 프로그램 이제 이용법을 아셔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천천히 익숙해지신 다음에 하게 될 테니까 기본적인 방식은 여기서처럼 요 차트를 프린터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손으로 쓰는 거예요. 그럼 내용이 좀 제한되긴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쓰고 지우고 쓰고 지우고 하면서 만들어가는 거를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컴퓨터로 하는 거는 이제 그게 이제 익숙한 다음에 할 테니까. 자, 그래서 그런 모든 문제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진단 기법이 바로 이제 우리가 보는 문제 진단법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걸 어떻게 만들어 가는가, 처음에 그게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이해하는 과정이에요. 자,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이 위해서 기존의 다양한 진단 기법들을 먼저 살펴보고 그 기법들의 한계점을 생각하면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진단 기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래서 이게 새로운 진단 기법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내용이고 이 내용을 알기 전에 기존의 다양한 진단 기법을 먼저 살펴볼 거예요.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알고 있어야 이게 그냥 생긴 게 아니라 바로 이러한 우리의 어떤 이해 속에서 생긴 것이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이러한 새로운 진단 기법이 상담 이론에서 어떤 의미로부터 도출되는지도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진단 기법이 여러 가지 문제 유형 분류 방법을 통해 문제 해결에 그 다음에 어떤 통찰을 가져다 주는지를 다루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의 인사이트, 통찰, 깨달음을 갖게 할 거예요. 자, 이제 구체적인 본론으로 들어가서 상담에서 진단 기법의 사용 형태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심리 검사형. 여러분이 혹시 많이 보셨을 텐데 심리 검사형에서 제일 체계화되어 있는 거는 DSM-4라는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이제 그 정신과에서 많이 쓰는 건데 DSM-4가 어떻게 생겼냐면 보여드릴게요. 자, 이 두꺼운 책이에요. 이렇게 생겼어요. DSM-4. 이만큼 두꺼워요. 백과사전 같은 거예요. 백과사전처럼 이렇게 두꺼운데, 내용은 주로 뭐를 담고 있냐면은, DSM-4를 이렇게 착 펼쳐보면, 뭐 이런 식으로 영문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서비스가 다운이 됐네. 이게 다 영문인데, 이 어떤 증상을 설명하는 내용들이에요. 그게 이만큼 두꺼운 책에 이제 실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 외울 수가 없으니까 이게 찾아보고
의사들이 보는, 정신과 의사들이 보는 책이거든요. 예를 들면 조울증, 사람이 조울증이냐 우울증이냐 이런 걸 이 책을 보면서 여기에 증상이 여기 해당되니까 이겁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DSM-4라는 거예요. 이것은 실제로 인식하는 전체적인 과정에 대한 틀을 제공해 준다. 그래서 Diagnostic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5가 새로 나왔는데, 진단과 그 다음에 책의 그런 어떤 그 통계, 진단과 통계에 관한 매뉴얼이 되는 정신 문제에 대한, 여기에는 각종 정신질환의 특징, 설명이 열거되어 있어서 이상성격 혹은 뭐 분열 혹은 뭐 망상, 공황 뭐 이런 것들의 어려움들이 있을 때 그런 결을 다룰 때 적절한 기준과 방향을 제시해주는 그런 하나의 진단 기법이에요. 이 DSM-4는 각종 장애들을 분류별로 종류별로 분류하여 사람들을 병리학적으로 진단하여 병명을 내리고 처방을 내리는 데 도움을 주고 그들의 문제나 결핍을 설명하고 분류하는 기준을 제시해요. 그래서 뭐 사람들이 뭐 막 이상한 병명을 막 찾아내요. 뭐 양극성 장애, 그 다음에 뭐 이중 성격, 이중 장애, 극단적인 양극성 장애 1형, 2형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런 내용들이 다 어디 나오냐면은 이 DSM-4에 나오는 그걸 설명하는 그런 표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찾아보고 그 속에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저는 어디에 해당하나요? 뭐 이런 거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면에서 내담자에게 자세히 설명한 것은 되지 못해요. 왜냐하면 내담자가 이러한 기준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더욱 강화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문제를 그 사람에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사람을 이 문제에 갖다 맞추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맞아, 내가 원래 그렇지 하다 보니까 이 안 그랬던 성격까지도 더 이거를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없던 것까지도 알게 돼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여하튼 자기의 문제의 어떤 유형이 어떤 건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DSM-4가 사용되기도 하고, 이보다 좀 더 일반적으로 문제의 유형을 찾고 그 유형을 알아가는 데는 MMPI와 MBTI가 있어요. MMPI는 정신과 분류를 위한 측정이었는데 행동 설명, 정상 행동 설명에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서 그 다음에 일반 성격 특징의 유출을 하게 만드는 그런 검사법이에요. MMPI. MMPI를 한번 보면, 원래 이거는 미네소타에서 정신병자들을 위해서 만든 그런 내용인데, 이제 말하자면 내가 여러 가지 이제 유형 중에서 어떤 부분에서 비정상인가, 정상되는 부분이 있고 비정상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매뉴얼이 있고 MMPI 매뉴얼, 그리고 이게 MMPI 책자예요. 그래서 여기에 종류, 뭐 여기에 책가방에 하나 들고 집어넣어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책자들, 검사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MMPI 형식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MBTI가 있어요. MBTI는 융의 심리학적 성격 유형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네 가지 유형이 상반된 두 가지 극단에서 네 가지 분야에서 양 극단이 세면서 어느 부분에 더 많이 가는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MBTI는 많이 해보셨을 것 같고 혹은 들어보셨을 것 같고, 이외에 스탠퍼드 빈의 그다음에 벡슬러 검사, IQ 검사라는 거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유형을 생각하는 그런 검사법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심리 검사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신과에 가서도 심리 검사를 돈 주고 해요. 그래서 뭐 30만 원 심리 검사 비용이 MMPI 뭐 한번 하면, 혹은 뭐 MBTI 하면
혹은 뭐 그런 식으로 빈의 백슬러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냥 어떤 그 상태를 척도하는 데 사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의미로 다른 그런 어떤 기준을 보고 그 기준 속에 이제 그 사람 문제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치료기법형 다양한 상담 기법이 발전하면서 단지 검사만 하는 보편적인 검사보다는 그걸 가지고 상담적인 기법으로 연결될 수 있는 특수한 진단법이 등장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문제의 심각성을 판단하면서 그러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낮추어야 한다는 그러한 목적을 갖게 하는 그런 기법이 된 거예요. 예를 들면 오성춘 교수가 한 메라비안과 리드의 문제 심각성 판단 공식, 그래서 고통 정도, 대처 능력, 그 다음에 빈도 이런 걸 생각하면은 이게 어느 정도다. 이 자체로 보여지는 건 뭐냐면은 이 고통이 어느 정도구나, 대처 능력이 얼마나 높구나, 혹은 얼마나 떨어지는구나, 그 다음에 빈도가 어떻게 생겨나는구나, 이 자체가 이 문제를 보여준단 말이야. 그 다음에 그 수준을 내가 어떻게 바꿔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자체적으로 어떤 치료의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검사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거는 실제 수치화하기보다는 그냥 이제 심각성을 자각하는 그러한 용도로 쓰는 거예요. 그 이외에 ABC 모델, 그래서 A 선행 요인들, B 자기 파괴적인, 자기 패배적인 행동들, 그다음에 C 그 결과, ABC. 근데 이것도 수치화되는 게 아니라 내게 이러한 것들이 있구나. 그래서 ABC 모델을 통해 내게 이런 요인이 있고 이런 행동이 있고 이런 결과가 있구나. 그것을 이제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이해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검사법이에요. 결혼 상담에서는 어떤 것들이 쓰이냐면 클라인 벨이 테일러 존슨 기질 분석 질문에서 부부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 기질을 분석하는 질문들을 만들었어요. 테일러 존슨 인벤토리 한번 볼까요? 나오나? 테일러 존슨 템퍼러처 애널리시스 있다. 테일러 존슨 애널리시스 매뉴얼 해서 부부관계를 척도하는 펜으로 이렇게 그리는 그런 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부부관계를 이런 식으로 표시해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사지선다로 표현할 수 있는 시험 치는 것 같죠? 그런 척도를 만든 거예요. A, B, C, D 그룹으로 해서. 그리고 이러한 유형의 이제 자극을 받아서 그런 식으로 만들어낸 또 다른 것이 있을 수도 있고, 헌트 부부의 기독교 결혼에 있어서 성장하는 사랑, 그리고 여기에는 각각의 요소, 그리고 또 그런 부분들을 할수 있는 질문들,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부부의 성적인 영역과 같이 대화가 시작하기 어려운 부분은 성적 지식에 대한 질문, 그리고 그러한 검사법으로 이제 대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전에 했던 심리 검사와는 또 다르게 이러한 부분들은 치료 기법형이에요. 그래서 말하면서 치료의 목적을 찾아가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한계가 있는데, 한계 뭐냐면 일반적인 모든 상담의 문제에 다 적용되기는 어렵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딱 특별한 상담, 예를 들면 부부 상담과 같이 의도된 목적에 있는 상담에서는 쉽게 할수 있는 그런 의미로 생각해 볼수 있어요. 우리 자료실에도 그런 상담 자료가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죠. 실습 자료 중에
세미나실인가? 세미나 자료 중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있다. 결혼 생활을 위협하는 압력 수치 점검표.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일종의 이런 진단 기법인 거예요. 그래서 월말 우리 가정의 상태는 1. 여유가 있다. 2. 빡빡하다. 폭발 한계점에 있다. 녹아내리고 있다. 그래서 이 중에서 하나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전체적으로 모두 몇 문제냐면 이것도 이제 어디서 가져온 건데 20문제. 그리고 거기에 점수를 하는 거예요. 1, 2, 3, 4가 1이 제일 안, 이게 괜찮은 거고 4가 이제 제일 안 좋은 거예요. 큰 문제를 일으킨다. 힘들지 않다. 그래서 점수가 높으면 D그룹이라서 위험한 그룹이 되는 거예요. 점수가 낮으면 A그룹이에요. 원만한 그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은 뭐 D그룹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바꿔야 됩니다. 이제 이런 걸 하도록 하는 게 문제를 의식하게 하고 그 문제를 바꿀 수 있도록 하는 치료 기법형 이제 검사법이 되는. 자, 저 차이를 이해하시겠죠? 심리 검사형과 치료 기법형 그런 것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통합적 수치형이 있어요. 지금 우리 뭐 배우는지 이해하시겠어요? 그거를 활용하는 게 배우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있다라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걸 쓴다라는 거죠. 이런 게 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시면 안 돼요. MBTI를 하시면 안 되고 부부 생활, 척도 이런 거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있는 거냐 참고로만 하시는 거예요. 다른 걸 하셔야 돼요. 다른 거.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런 부분을 완성해 간다고. 이런 부분을.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리고 표현하고 여기에 어디에 해당하냐. 당신이 여기 어디에 해당하냐. 그리고 그 모습을 어떻게 만들어 갈 수 있겠냐.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런 모습들을 형성해 나가는. 그럼 어떻게 보면 도형 상담? 그러니까 도형 상담 하는 분이 한번 전화가 왔어요. 예전에. 이걸 보니까 도형 상담하고 되게 비슷하대요. 도형 상담에서 이게 어떻게 뭐 선을 어떻게 그리고 뭐 네모를 어떻게 그리고 하는 게 도형 상담하고 비슷하대요. 이것도 그런 거 하는 것 같대요. 그걸 이제 우리 자료를 보고서 요거를 배울 수 있겠냐고. 그래서 안 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도형 상담에서 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걸 성형 상담을 하려고 하는 건데 그분은 도형 상담에 갖다 쓰려고 괜찮은 것 같으니까 도형 상담에 적용하려고 배우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된다고 했거든요. 우리 성형 상담에서 쓰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 식대로의 그런 어떤 이 의미를 새로 이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게 지금 이제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실습반을 마치고 나면 여러분들도 아이디어가 생기고 혹은 뭐 제안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속에 이제 우리가 만들어 가는 거죠. 그런데 기껏 배운 것을 또 쓰려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말고 다른 것들을 하려고 해야 그래야 그 참 좋은 거라고 한번 그걸 한번 해보자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미리미리 뭐 좋은 생각 있으면은 또 한번 해보세요. 하여튼 기본은 이거예요. 세 번째 유형은 통합적인 수치형인데 자 치료기법형은 어떤 명확한 수치가 나오는 것으로 진단하기보다는 서술적인 대답을 유도함으로써 대화를 시작하게 하거나 혹은 더 많은 이해를 돕는 것이었는데 통합적 수치형의 방법은 산술적인 수치가 나온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상담을 진행하는 방식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방금 전에 했던 심리검사 진단법에 좀 비슷한데 심리검사 진단법은 말하자면 뭐 MBTI다 뭐 그래서 ENTJ다 뭐 INTJ다 그러면은 그것만 나오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갖다 붙여야만 하는 거예요. ENTJ 유형은 어떻고 INTJ는 유형은 어떻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 세 번째 분은 이런 통합적인 수치형은 구체적이고 서술적인 측면을 더 활용해서 그래서
통합적인 수치도 나오고 거기서 수서술적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월싱턴은 만든 prepare라는 건데 premarital personal and relationship evaluation을 prepare라는 걸로 하는데 prepare를 한번 보죠. prepare가 어떻게 생겼는지. 검사법이 딱 나오는 게 아니네. 프리페어 검사법 섹슈얼로지컬이고 결혼 관계에 대해서 이거를 이제 마킹을 하고 마킹을 기계에 대해서 하는 건데 여기 딱 나오는 게 아니네. 부부 사진만 잔뜩 나오네. 그래 딱 나오는 게 아니고 내용을 봅시다. 이 검사법은 총 125문항으로 되어 있고 피검사자들은 각 문항에 동의하는 척도를 5점 척도 상에 표시하고 그거를 Prepare and Reach라는 기계로 채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현실적인 기대, 또 성격 문제, 대화, 갈등 해결, 재정, 그다음에 여가, 성, 자녀, 가족, 역할, 종교 이렇게 해서 부부의 만족도를 1점부터 5점까지 만족한다, 만족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예비 부부들에게는 이게 각각의 기대감이 일치하는지 불일치하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딱 사진에 나오면 좋겠는데 이거는 결과지만 나오는 거고 검사지가 딱 사진에 안 나오네. 여하튼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검사지. 검사지. 여하튼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검사 점수가 나오고 그리고 그 검사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 5점 척도 그 다음에 그런 부분을 해나가는 거는 오히려 치료기법형 아까 그게 통합적 수치형이라고 보는 게 더 낫겠네요. 이렇게 하는 거를 통합적 수치형. 그래서 5점 척도, 여기는 4점 척도인데 5점 척도는 5개의 보기가 있다는 게 5점 척도예요. 이거는 4개의 보기가 있는 척도인데 이거를 5개로 해서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를 이제 질문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걸 점수화하는 거고 그래서 요 질문, 요 문항이 오히려 통합적 수치형 이 해당한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이와 비슷하게 부부 상담에서 쓰이는 검사법은 부부 상담 이전의 검사. 그래서 pre-counseling inventory와 관계와 친밀감의 개인적 평가, personal assessment of intimacy in relationship, pair 검사 등이 있어요. 그래서 부부 상담한다고 하면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하고 검사로 이런 것들을 제시할 수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수치를 내어놓는 검사법에는 부부 상담뿐 아니라 일반적인 모든 삶의 사건에 대해서 조사하는 검사도 있어요. 그래서 National Mental Health Association에서 알려진 스트레스 검사. 그래서 스트레스 검사에 있어서 최고점은 배우자의 죽음, 10점. 그다음에 제일 얕은 스트레스는 법률 위반, 1점. 이런 식으로 수치가 정해져서 그래서 그걸 이제 어떻게 이제 스트레스를 표현하는지
스트레스 상황에서 응답되는 점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스트레스를 이만큼 받는다라고 한 거죠. 점수를 많이 준 거죠. 그걸 이제 통계를 내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의 죽음이 가장 고통스러운 스트레스다. 이거를 생각해 볼수 있어요. 자, 그런 이러한 통합적 수치형은 진일보한 것임에는 틀림없지만 여전히 문제 그 자체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개인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괴로워한다, 슬퍼한다, 고민한다. 그 문제 자체가 를 표현해 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지금까지 봤던 여러 가지 검사법들은 그 문제 자체를 명확하게 혹은 모든 상황에 다 적용돼서 아주 통일된 관점으로 그것이 시작할 때와 그 다음에 끝날 때의 모습까지 딱 보여주는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자, 이 이외에 좀더 이제 진일보한 엑스레이 퀘스천이라는 게 있고, 그래서 이런 엑스레이 퀘스천도 성경적 상담에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이면에 있는 근본적인 갈등과 괴로움이 무엇인지를 적나라하게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당신이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은 무엇인가? 당신이 바라고 추구하고 요구하고 마음에 품고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당신의 목표와 기대는, 당신의 소망은, 당신이 두려워하는 것은, 당신의 감정, 당신의 필요한 것은, 당신의 계획과 목표와 방법과 의도는, 무엇이 당신이 힘들게 하는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성경적 상담에서 나오는 엑스레이 퀘스천으로 우리가 어떻게 언뜻 보면 이해가 될 만한 그런 의미들이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대답들은 이전보다 더욱 서술적이고 다양한 표현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수량화된 객관적인 자료, 그리고 그런 데서의 모든 부분들은 다소 사변적이거나 서술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적인 상담에 관한 것도. 제가 이걸 만든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제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에서 온게 아니라 이 실습에서 이제 보는 이 문제진단법은 신형 상담에서만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만 사용되는 거고 또 여기서 배운 것을 가지고 또 다른 데서 사용할 수 있지만 그 의미는 신형 상담에서만 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생각하셔야겠어요. 왜냐하면 이거 어디서 났냐고 물으면 웨스트민스터는 아닌 거예요. 웨스트민스터는 이런 게 없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 신형 상담에서 이걸 하려고 만든 거기 때문에 그런 거. 이 밖에도 구체적인 검사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이해하기보다는 아예 문제를 여러 유형으로 분류해놓고 그와 관계되거나 해당하는 경우에 그대로 문제 해결에 대한 상담 과정에 들어가는 방법도 있다.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랑 되게 비슷한데 유형으로 분류해놓고 근데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다른데 거기에 해당되는 경우에 그대로 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 과정,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문제 해결에 들어가는 그러한 방법인 거예요. 톡과 존스만은 타겟 이슈를 상정해 놓고 거기에 해당하는 경우에 곧바로 그 문제에 대한 행동적 적용을 살펴보는 것을 시작하는 목회 상담 계획표를 제안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총 31개의 문제를 분류해 놨어요. 그리고 상황마다 미리 준비된 상담 방법들을 제시해 놨어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그 사람 마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한 그냥 돌파구만 예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저런 문제는 저렇게, 저렇게, 저렇게. 그래서 이게 다 편리한 것 같지만, 그러나 한계가 있죠. 그 사람 마음을 살펴보는 건 아니라는 거. 여기도 문제점이 있는데, 여러 가지 주제가 얽혀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하나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예를 들어 6개 걸려 있다. 그러면 해결 방법이 6개가 되는 거고, 그럼 이제 막 헷갈려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주제인 줄 알았는데 상담이 진행되면서 전혀 다른 주제가 밝혀질 때, 그때 원래 하던 걸 따라야 되는지, 다음 걸 해야 되는지, 또 혼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미리 준비되어 있는 주제에 해당하지 않는 상담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계속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 다시 말해서, 문제 진단법에서 있어야 될 것은 이런 부분이 이게 깔때기처럼 줄어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언제 있지?
자, 이게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축소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야 이제 여기서 요거를 이제 처리하기가 쉽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들어온다라고 할 때. 그래야 여기서 이제 일관되고 일치된 어떤 문제든지 그것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정리되는 이제 좀 이렇게 구별해 줘야 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만약에 문제 자체를 100이면 100 그대로 나간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정리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고, 우리 문제진단법은 바로 이러한 과정을 이루기 위해 이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루는 게 목표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적인 문제진단법으로 들어가 봅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여러 가지 검사법의 한계점에 부딪히면서 보다 보편적이고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시각적으로 현재 상황을 볼 수 있는 진단기법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도형적 진단법을 마련한 거예요. 총 6가지 항목이 있고, 각각의 항목이 현재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도형이 준비되어 있고요. 각 도형을 통해 6가지 항목에 대한 현재 상황을 상담자와 내담자가 함께 이해하며 파악할 수 있어요. 또 이 항목을 분석하고 그 항목을 추적하는 분류표를 통해 상담 과정에 일어난 변화를 주목하고 계속적인 상담의 유익을 추구할 수 있어요. 이 변화 분류표라는 거는 지금은 쓰진 않거든요. 처음에는 만들어 놨는데 지금은 쓰진 않는데, 분류표라는 게 뭐냐면 나중에 이런 게 있구나라는 것만 보시게 될 거예요. 이런 게 분류표예요. 이렇게 해서 주제별로, 주제고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영역별로 어떤 문제가 있는가라는 거. 이제 이게 주제 분류표인데, 요즘은 이거는 쓰진 않아요. 그냥 옛날에 처음에 만들어만 놨었어요. 이런 게 있었구나. 여기다 이렇게 막 깨알같이 기록을 하는 거예요.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그건 또 어디의 문제.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이걸 계속 할 필요가 없는 게, 그냥 그림으로만 하면 되니까 굳이 분류표를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쓰진 않아요. 옛날에 만들어놨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선은 여기까지 몇 페이지까지 나갔냐면 14페이지까지 함께 우리가 봤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한 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우리 뭐 다 배웠던 강사님들이야 한 번 더 하는 거니까 쓱 한번 지나가는 거고, 처음 배우시는 우리 송순 집사님, 지금까지 한 내용에 대해서 뭐 어려운 거 없으셨어요? 네. 지금까지 그 강의 반, 세미나 반 어떠셨어요? 소감이. 배워보시니까. 맞아요. 온라인으로 이렇게 오다 보면 와서도 좋는데. 네. 배속을 좀 빨리 해가지고 들으면. 네. 아, 그래요? 저기 뭐야, 이게 컴퓨터가 좀 꾸려가지고 그게 안 돼가지고. 아, 배속을 좀 그대로 들어야 되는 거. 네. 배속이 빠르게, 배속을 빠르게 할 수 있나? 배속 빠르게 할 수 있거든요. 할 수가 있어요? 네. 배속을 빠르게 아직. 속도를 조절할 수 있을까? 문제 진단법. 잠깐만,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게 배속이 조절이 되는지. 이게 배속 조절하는 게 어디에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제가 이 프로그램을 웹에서 이걸 이렇게 표현하는 프로그램인데, 여기에 배속 조절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띄어쓰기는 가능한데, 뛰기는 가능한데, 혹은 앞뒤로 가는 건 가능한데. 처음에는 계속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그게 없어졌어요. 그래요? 네, 없어져가지고. 고생하셨겠네. 그거, 네, 그래서 그때는 이제 계속 못 듣고 그냥 그저 잘 들었는데. 네. 이거 저기 스마트폰으로는 안 되는데 스마트폰으로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스마트폰으로 돼요. 스마트폰. 스마트폰으로 이번에 다 개발을 했는데 이번에요? 예.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스마트폰용으로 다 다시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오랜만에 여기 지금 계속 못 들어가고 있다가 그러면 최근에 다시 한번 보세요.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다 들을 수 있게끔 해놨으니까요. 예, 그러면 이제 보실 수가 있겠고. 여하튼, 어찌어찌 했던 하여튼 과정은 다 끝나셨으니까, 나중에 그는 또 다시 또 반복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실수.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명확하게 뭐가 되진 않았더라도, 예. 지금 이렇게 저기 뭐야. 실습반에서. 네, 실습반에서 지금 이렇게, 이제, 들으면서, 전에 배웠던 것들이, 그래도 이제 이렇게 다 베이스가 되니까, 네. 들으면서 이렇게, 리마인드 이렇게 다시 회상이 되실 수 있을 거예요. 예. 앞으로 또 이런 걸 통해 이제 실제적인 사례도 많이 다루게 될 테니까 사례를 또 이렇게 보시게 되면 또 살아나실 수 있고 또 그건 또 또 뭐 한 번 더 이렇게 순환될 수도 있으니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고유미 권사님은 어떠셨어요? 네, 뭐 어려운 점은 없으셨어요? 그런 지금 오늘 지금까지 한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네, 자신이 없으세요? 용기가 없으세요? 이렇게 뭘 모르는지 같기도 하고 네. 그냥 그 전에 했던 내용들이 비슷하게 그렇게 한 것 같기도 하고 해서 계속 열심히 들어도 될 것 같아요. 네. 있습니다.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네. 조정훈 집사님은 어떠세요? 여기까지. 아까 목사님은 상담 받을 때마다 차트. 네, 차트. 아, 그게 이런 의미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네. 시각적으로 누군가 상담하시는 분도 그렇지만 상담을 받는 분도 시각적으로 문제 정리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필요로 만들어진 것구나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우리가 검사를 따로 할 필요가 없이 들으면서 즉각적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상담자, 비상담자가 서로 이제 눈을 마주 보면서 이렇게 하면 좀 어색하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뻔히 이렇게 마주보고 뭐 얘기하기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피하는 시선의 분산 효과도 있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자기가 객관화시켜서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제 유형마다 다 다른데 각각의 유형에 대해서 당신의 문제는 뭐 이런 겁니다 라고 할 때 아, 내 문제가 그런 거였구나 라고 새롭게 정리되고 또 이런 유형은 이런 겁니다 하고 새롭게 정리되고 우리 저기 임내비사님이 돈 좀 줘서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선악 문제도 역시 그렇게 정리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대응하는 게 MBTI를 대응하는 거고, MMPI를 대응하는 거고, DSM-4, 여러 가지 각종 설문조사 이런 걸 다 대응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같이 보면서 직접 상담으로 들어가는 거죠. 어떤 프로그램 보니까 처음에 어떤 결속 과정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는데 뭐 여러 가지 검사를 하더라고요. 검사 결과 나온 게 뭐냐면은 애가 엄마한테 감정이 있다였어요. 검사 결과 나온 게. 그냥 우리 들으면 아는 거를 검사를 다 해보고 애가 엄마한테 감정이 있네요. 그러니까 그거를 말하고 싶었는데 그걸 근거로 그 많은 검사를 한 것뿐인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애가 엄마한테 감정이 있다고 말하면 그럼 그만인 거죠. 그래서 검사 비용도 엄청 비싸요. 뭐. 검사 비용이 엄청나죠. 네. 30만원, 40만원, 50만원 뭐 드는 게 값이고 그래서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도 많으니까
우리는 그런 단계를 휙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상담을 하실 때에도 처음에 얘기를 들으면서 요걸 이렇게 초기에, 그래서 이제 우리 상담이 이제 그리고 있는 상담 모델은 지금은 제가 혼자 다 하고 있거든요. 제가 혼자 다 하고, 그리고 저도 때로는 힘에 부칠 때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상담료도 자연히 이렇게 상승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려운 문제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많은 상담사들이 있어서 상담사들이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러면 상담료도 낮출 수 있고, 그 다음에 좀 더 많은 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상담 수준을 또 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어떤 사람에게는 뭐 너무 이상한 상담이 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또 너무 좋은 상담이 돼서 이렇게 몰리지 않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수준을 맞춰야 되는데, 그 수준을 어떻게 하냐면은 돌릴 수 있게 한 거예요. 한 사람이 전부 다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가서 그 상황에서 개입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분이 뭐 하다가 이게 너무 어렵다 할 때 다른 사람으로 넘길 수도 있고, 그리고 필요하면 그걸 계속 순환시킬 수도 있고, 또 강박증 같은 경우는 막 이렇게 집착하려는 경향이 많아서 한 사람이 하면 막 개인적으로 막 전화하거나 혹은 막 귀찮게 하거나 막 이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좀 순환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지금까지 스토리를 한 번에 다 이게 받을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차트로 대충 이런 문제다라고 하면은 이런 거 익숙해져 있으면은 빨리 이해가 되는 거죠. 아, 이 사람은 뭐 이제 이게 이제 순위의 문제인데, 아, 순위의 문제에서 이런 게 있었구나.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이 빨리 이해가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전이 혹은 또 여러 가지 또 교체가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담 수준도 맞출 수 있고. 그러면 제가 전체 케이스를 본다 하더라도 각각의 케이스를 진행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런 거를 이제 이 시간에 이제 잘 이제 배워 나가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계속 할까요? 아니면 조금 쉴까요? 네, 조금 쉽시다. 그러면 10분간 쉬고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순위 비중부터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하죠.